안녕하십니까. 모터리언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제는 아침 날씨가 정말 뭐 완연한 가을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가 평소에 타던 차하고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올 초부터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궁금해 하셨던 차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2세대가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에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 판매가 예정이 돼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바로 쉐보레 볼트입니다. 쉐보레 볼트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면서 조금 아리송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긴 한데 이렇게 장거리를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 여기에 있는 충전구를 이용을 해서 뭐 평상시에는 전기만 충전해서 전기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장거리를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충전된 전기 이외에 연료를 넣어서 엔진을 구동시켜서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전기로 다시 차를 굴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EREV 해서 익스텐디드 레인지 일렉트릭 비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순수 전기차들이 아무래도 그 배터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뭐 100km 내지 200km 정도밖에 주행이 안 되는데 이 레인지 익스텐더를 사용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거의 680km 정도에 이릅니다. 뭐 그 정도로 뭐 효율은 효율대로 챙기고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저렴하게 이용을 하다가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연료를 사용을 해서 일반 차량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점이 쉐보레 볼트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이런 차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선보인 적이 없었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이렇게 탔을 때 불편한 점은 없을까? 막 순수 전기차처럼 막 충전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국내 시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쉐보레 볼트를 시승을 하면서 매일매일 타는데 과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완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혼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일견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가령 이제 여기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완전히 가려져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려져 있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딱 봤을 때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전기차인가? 막 이런 좀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도 완전히 막혀 있고 이 아래쪽도 거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데요. 이 사실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려주면 공기 저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연비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을 보면 앞에 액티브 그릴 셔터라고 해서 뭐 필요에 따라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되고 있죠. 하지만 쉐보레 볼트는 평상시에는 거의 전기차처럼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거의 열어둘 필요가 없는 그런 모델이라서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가 안 된 지금 신형 크루즈하고 같은 뼈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사실 어느 정도는 신형 크루즈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헤드라이트는 이 헤드라이트 광원은 LE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향등은 일반 할로겐 전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 방향지 시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단에는 이제 LED로 된 주간주행등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보자. 이 옆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충전기를 위한 단자가 있고요. 이 단자는 이제 평상시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문을 잠그면 이제 락이 걸려서 함부로 뽑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휠은 이제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자. 타이어는 215에 50
17 사이즈가 적용이 되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은 타이어로 유명하죠. 여기 부분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볼트 엠블럼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조금 뭐 특별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뭐 이 옆모습에서는 굉장히 뭐 평범하게 라인이 이어지는데, 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시판 중인 현대 아이오닉이나 아니면은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모델들이 뭐 비슷하게 이런 유선형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트렁크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게 하고, 이 유선형 바디가 이렇게 바디 라인이 흘러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을 때 뒤쪽 차량 뒤쪽에서 발생하는 공기 와류가 줄어들면서 그 마찬가지로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쉐보레 볼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서 딱 봐도 이 차는 좀 친환경 차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도 자 하면은 뒷유리까지 이렇게 통째로 열리는 형태입니다. 패스트백 타입으로 되어 있죠. 트렁크 용량은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트렁크 하단에 지금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적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충전기가 같이 들어있네요. 짐이 많아서. 자, 뒷면에서는 이제 쉐보레 엠블럼 밑으로 마찬가지로 이 볼트 엠블럼이 들어가고요. 후방 시야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그렇게 좁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유리 면적도 넓고, 이게 사실 이 트렁크 라인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실제로 주행할 때는 그렇게 뭐 뒤가 많이 가려진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다. 테일램프도 뭐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세련된 형태가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면발광이 들어가고, 뭐 일반적인 제동등은 현재는 전구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LED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고, 뭐 머플러 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무광보다는 유광에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디자인도 상당히 뭐 평범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요소들을 곳곳에 품고 있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길에서 시선을 잡아 끄는 어떤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게 좀 특별한 차니까 엔진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후드가 굉장히 가볍네요. 자,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그냥 준중형 차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엔진룸을 열었는데 엔진이 있고 뭐 각종 연료 뭐 오일이라든지 냉각수 탱크 같은 것도 다 있고요. 뭐 평범한 차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쉐보레 볼트에 지금 탑재되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을 이제 하나로 총칭을 해서 볼탱 유닛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쉐보레에서는 이 볼탱 유닛은 1.5리터 4기통 직분사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 그리고 192개의 배터리 셀로 구성되어 있는 T자형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동력은 전기에서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하면 최대 80km 정도까지 EV 모델만 주행이 가능하고요. 뭐 지금 경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대부분 주행 가는 거리가 뭐 EV 모델에서 50km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80km면 굉장히 긴 거리죠. 그래서 뭐 실제로 쉐보레 볼트의 대부분의 오너들이 뭐 전기로만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배터리에 확보된 전기 용량으로 평상시에 주행을 하지만, 만약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엔진의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의 시동이 걸려서 항상 시동이 걸려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회전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면서 뭐 시동이 아예 꺼지기도 합니다. 꺼지기도 하고 하면서 배터리를 그냥 충전을 하는 거죠.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제 구동을 하는데, 이 모터 두 개의 최고 출력은 합산 151마력이 발휘가 되고요. 전기 모터의 특성상 초반에 굉장히 토크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 토크는 무려 40.6kgf를 발휘를 합니다. 뭐 거의 무슨 스포츠카급의 최대 토크죠. 토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기로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경쾌한 반응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엔진의 최대 출력은 이제 102마력 정도가 발휘가 되는데요. 이 102마력이라는 출력이 뭐 그렇게 높은 출력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주행 중에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난 경우가 있겠죠. 뭐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산길에 오르막을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완전 나버릴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모터 엔진을 돌려서 충전을 한 양이 배터리 소모량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대비를 해서, 그럴 때는 이 볼텍 유닛의 1.5L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구동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올 수 있는 그런 미연의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무려 3개의 클러치가 각각의 모터하고 엔진을 상황에 따라서 연결을 했다가 끊었다가 충전도 했다가 이렇게 상당히 정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내에서 탈 수 있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가장 어떤 의미로는 좀 독보적인, 매력적인 시스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는 굉장히 딱 봤을 때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비해서 실내에 딱 앉으면은 이 차가 막 대단한 그런 전기차, 미래적인 차 이런 느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뭐 도요타 프리우스나 뭐 이런 차들은 딱 탔을 때 인테리어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서 딱 보면은 이거 뭔가 미래적인데 막 그런 느낌 받는데, 볼트는 비교적 평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뭐 보편적인 형태고요. 이 뒤에 컨비네이션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계기판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계기판이 이제 풀 디지털로 돼 있어서 가운데 이제 속도계가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 왼쪽에는 배터리 잔량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연료 잔량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옆에 뭐 동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사실 뭐 최근에 출시된 대부분의 쉐보레 신차들하고 비슷해요. 뭐 임팔라, 스파크, 뭐 신형 말리부 다들 이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살짝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인성을 높여주고요. 뭐 양옆에 송풍구가 있고, 그 하단에 이제 버튼은 최소화시킨 거죠. 뭐 공조기 관련된 버튼들 하고, 뭐 여기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 딱 필요한 것만 표시가 되고 있어서 실제 조작 편의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뭐 꼭 이렇게 빨리빨리 조작해야 되는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풍량 뭐 이런 게 다 다이얼로 돼 있고, 저는 이 볼륨이 다이얼인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볼륨이 터치식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볼륨도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실제로 사용에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 한 가지 미리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쉐보레 볼트가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된 모델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이 차량도 테스트용 차량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일반 판매가 시작이 됐을 때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하고 세부적인 사양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옵션이 추가된다거나 빠진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차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디스플레이의 이제 메인 메뉴에서는 지금 이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아마 이제 아이폰을 이제 연결하면은 애플 카플레이가 작동을 해서 그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순정 탑재된 내비게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오디오가 깜짝이야. 오디오는 지금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 이 작은 차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사운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디오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는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 기기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그런 기기들을 USB로 차량에 연결을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로 이제 미러링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차를 세워놓고 영화를 본다든지 그럴 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에너지를 딱 누르면 여기 이제 그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런 에너지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흐름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배터리에서 발전기, 엔진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작동을 하는지 그 상호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엔진이 돌지 않을 때는 배터리에서 발전기를 통해서 바퀴로만 이렇게 구동력이 전달이 되고 뭐 엔진이 돌 때는 엔진이 뭐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뭐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연비운전을 하는 뭐 그런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충전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디서 몇 시에 충전을 할 메시지의 충전을 예약을 하고 얼마나 충전을 하고 이동을 할 건지 뭐 그런 정보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누르면 뭐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뭐 이 차량의 전기 에너지 중에서 제가 지금 한 89% 정도를 주행의 동력으로 사용을 했고요. 실내에 이제 에어컨을 작동하는데 한 11% 정도 사용을 했다. 뭐 그런 정보가 나옵니다. 다른 세부 정보도 나오죠. 연비라든지 제가 얼마나 이제 연료를 아끼면서 주행을 한지 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퀵 메뉴로 뭐 다른 데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기능이고 자 뭐 이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어서 뭐 전기차를 타는데 딱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충전을 보통은 집에서 하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될 때 뭐 가까운 인근 충전소를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마 나중에 국내 출시가 되면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되면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뭐 컵홀더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딱 뭐 무선 충전기 하나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 사이즈네요. 여기에 뭐 시거잭과 USB 단자, 옥스선 이렇게 마련돼 있고, 네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스납함이 하나 더 있고, 시프트 노브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당기면, 네 보시면 요 위쪽에 마치 이름이 볼트니까 번개를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뭐 디자인도 적용이 되고, 요 부분이 딱 아 이 차가 전기차, 친환경 차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해주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뭐 변속기는 일반적인 PR&D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L이 있습니다. L은 뭐 보통 승용차에서는 L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언덕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볼트에서도 이제 L을 넣으면은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죠. 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엔진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제 회생 제동을 강하게 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량도 늘어나고 차가 내리막에서 속도가 많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차 센서하고 뭐 주차 보조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뭐 자세 제어 장치. 뭐 여기는 모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죠.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일반 모드가 있고 다음에 스포츠에 놓으면은 조금 이런 차의 거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악이라고 써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 산악 모드는 이제 정말 가파른 오르막이나 이런 데서 그럴 때로 오를 때 조금 엔진의 구동력까지 조금 힘을 보태서 최대한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뭐 여기에는 대기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고정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차량이 좀 고속주행을 하거나 이런 좀 저부하 상태지만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상태에서 시동을 계속 걸려있게 유지를 함으로써 배터리 소모량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뒷좌석도 살펴볼까요? 야 뒤에가 참 특이하죠?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쉐보레 볼트는 북미에서는 5인승으로 형식 승인이 나 있습니다.
뭐 기존의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4인승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가 없었는데, 2세대 모델은 어쨌든 뭐 형식상으로는 5인승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3점식 안전벨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버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연 사람이 앉을 수 있냐,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현재 쉐보레 볼트에 탑재되고 있는 배터리가 T자형으로 생겼어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안쪽 센터 콘솔 하단부터 배터리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서 앉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아이고. 다리를 올리기도 많이 힘든데. 자, 이렇게 앉을 수는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서 아마 조금 체구가 작은 분이 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유선형 차체 구조를 지금 따왔기 때문에 이 루프라인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빨리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아이오닉도 뒷좌석이 조금 불편하다, 머리 헤드룸이 많이 안 나온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볼트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운데는 글쎄요, 좀 앉기가 좀 그러네요. 네. 뭐 나중에 벌칙 게임 같은 거 하시면 한 분 정도는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자리로 넘어와도 뭐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뭐 레그룸도 막 그렇게 비좁지는 않아서 뭐 그냥 여행을 하기에 뭐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아주 장거리를 타면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뭐 센터 암레스트는 이게 굉장히 널찍해서 좀 편안한 것 같고요. 뭐 편의사양으로는 여기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 이제 열선하고 시거잭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이쪽에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는 대신에 이 도어에는 이제 수납 공간은 따로 없어요. 수납 공간은 따로 없어서 굉장히 뒷좌석은 조금 아무래도 좀 어린이나 아니면은 좀 여성이나 이렇게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타는 게 좀 여러 명이 이동할 때는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쉐보레 볼트를 시승하다가 좀 전기가 다 방전이 됐어요. 뭐 연료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충전소를 찾아왔습니다.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 전기차처럼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완속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는 지금 영등포 구청의 공영 주차장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뭐 지금 다른 차도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하나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 옆에 보시면은 전기 자동차 충전기라고 해서 콘센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또 있죠. 네, 지금 여기에 그 제가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케이블을 한번 사용해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먼저 콘센트를 꽂고요. 네, 여기 전원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들고 차량 앞쪽에 있는 충전구에다가 딱 맞춰서 꽂아주시면 바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전체 충전 시간은 북미의 경우에는 120V를 사용하고 있어서 꽤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가정용 전기가 220V죠. 그래서 240V 기준으로 4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아마 이렇게 꽂아놓으면 한 4-5시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전체 충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마트를 들렸을 때 잠깐은 충전을 할 수 있지만, 뭐 완충을 해서 이렇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충전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가정에서 충전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RFID 태그가 장착된 충전기가 지금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8년까지는 많이 좀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쉐보레 볼트를 타고 어디 한번 주행을 나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주행하기는 굉장히 경쾌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승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가 한 3분의 2 정도 충전된 상태로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는 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연료를 지금 소모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뭐 최대한 80km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거는 쉐보레에서 공식으로 소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플러스 연료를 가득 채워서 이 연료까지 모두 소모했을 때 최대 항속 거리는 한 680km 정도로 어지간한 뭐 디젤 준중형 승용차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될 것 같아요. 뭐 연료만 사용할 때 연비는 북미 기준으로 한 17.4km per liter 정도 되는데 뭐 그 이전에 전기만으로 상당히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평균 연비는 30km per liter까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마 가정에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출근하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충전을 해놓고 아침에 타고 나가서 회사에 갔다가 또 다시 전기 모드로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 주행거리가 80km나 된다는 게 상당한 메리트죠. 대부분의 현재 국내 시판 중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뭐 길어야 한 4-50km 정도? 뭐 짧은 차량들은 뭐 20km대까지도 있고요. 그런 모델들이 대다수인데 80km가 된다면 거의 한 편도 30km 이상 되는 구간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혀 부담이 없죠. 한 번만 집에서 딱 충전하고 나오면 저녁 때 귀갓길까지 전기만으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는 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이 아, 진짜 출퇴근만 하면 내 기름을 마지막으로 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전기로만 다녀도 무방할 정도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계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이런 주행 질감 자체는 굉장히 경쾌해요. 특히나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이나 이런 데를 통과할 때는 상당히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 전방 추돌 경보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연기관 구동계는 뭐 최근에는 터보차저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뭐 최대 토크가 빨리 나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는 회전수가 높아짐에 비례해서 이게 상승을 하거든요. 출력과 토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속력을 많이 느끼려면 막 이렇게 고회전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경기용 차들은 진짜 RPM을 끝까지 쓰죠. 막 와악 하고 달리는데 반면에 전기차는 조금 달라요. 전기 모터는 딱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 순간부터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시내에서 딱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는 그런 순간에 굉장히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전기모터 출력을 마력으로 환산하면 151마력 정도가 발휘가 되고요. 최대 토크는 대략 40.6kg/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0cc급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혹은 뭐 2.2리터급 디젤 엔진들이 대략 한 40kg/m 정도의 토크가 나오는데 상당한 거죠. 네. 1.5리터 엔진이 탑재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40kg/m? 이건 굉장한 토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을 할 때는 거의 뭐 자세저장치를 끄면은 막 휠스핀을 일으키면서 뛰쳐나갈 정도로 초반 가속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정말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초고속에서는 다소 떨어지죠.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했을 때. 하지만 뭐
이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고속도로 주행을 해봐도 그렇게 뭐 고속에서 힘이 처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느끼고요. 뭐 충분히 제한속도 이내에서 넉넉한 성능을 발휘를 하니까요. 뭐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차량이 구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 계기판에서도 계속해서 이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이렇게 어느 정도를 밟고 있는지 그런 게이지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총 시스템 동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현재 출력이 어느 정도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무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 그런 걸 좀 느꼈을 때는 또 엑셀러레이터를 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코 드라이브 뭐 게이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디스플레이에 제가 계속해서 이 에너지 흐름도를 띄워놨거든요. 이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배터리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바퀴로 전달되는지, 혹은 엔진이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동력을 더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트가 기본적으로는 전기, 그러니까 EREV가 맞죠. 레인지 익스텐더가 탑재된 전기차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아예 구동력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엔진에도 분명히 이 클러치가 구동계에 연결이 돼 있어서 만약에 정말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어떤 언덕길을 돌파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엔진이 충분히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보시면은 정상, 스포츠, 산악 이렇게 있는데요. 산악, 즉 클라임 모드에다가 뒀을 때는 거의 항상 엔진의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항상 엔진의 시동이 걸려서 구동력을 계속해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작동을 하고요. 저는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노멀로 바꾸겠습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102마력 정도가 발휘가 됩니다. 1.5리터 GDI 엔진이고요. 이전에는 1.4리터 3기통이 들어가다가 이번 세대에서는 1.5리터 4기통으로 엔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엔진이 시동이 켜져 있을 때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엔진의 구동력, 엔진의 회전과 이 바퀴의 구동력 사이에 이런 직결감 이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일상주행에서는 엔진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출력을 높여야만 이게 엔진이 지금 구동력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요. 평상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 가속 페달을 밟든 거의 엔진은 같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발전만 열심히 하는 그런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나 어떤 스티어링 질감 이런 부분은 정말 쉐보레예요. 완전히 쉐보레 차라서 굉장히 묵직하고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전혀 둔한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뭔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무거운 배터리가 또 뒤에 장착이 돼 있는데 그게 뭐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전륜구동 기반에 앞쪽에 엔진이라는 무거운 요소가 있는데 뒤쪽에 배터리가 또 카운터웨이트 역할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오히려 무게중심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뭐 다른 하이브리드 차를 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 같은 것도 의외로 예리하고요. 특히나 중속 영역에서 이 모터의 이런 토크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와인딩 코스나 어떤 코너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의 현재 잔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가속을 많이 하면은 금방 또 배터리를 다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상에서의 약간의 재미를 추구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편의 사용도 지금 이 시승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다양하게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가 돼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쉐보레가 최근에는 이런 기능들을 탑재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죠. 신형 말리부에서도 차선 유지 보조하고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볼트에도 지금 현재 이 차량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정식 출시가 돼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밖에 뭐 이 차량 기준으로는 3단 열선 시트가 앞에 있고요. 뒷좌석은 1단입니다. 그리고 뭐 통풍 시트는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이 볼트의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왼쪽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제 패들 시프트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 리젠 온 디맨드라는 쉐보레만의 어떤 전기차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떤 그 전기차의 이질감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회생제동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별로 강력하게 걸리지가 않는데요. 이 리젠 온 디맨드 버튼을 딱 눌러주면 거의 제동하기 직전 수준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회생제동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더 충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현재 다른 전기차들을 보면 BMW i3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기만 하면 회생제동이 강력하게 걸리면서 충전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브레이크를 굳이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페달 하나로만 가속과 제동을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반면에 또 기아차의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이 D레인지 밑에 또 충전할 수 있는 C레인지가 존재를 해서 거기에 딱 뒀을 때는 회생제동이 강해지고 평상시에 D에서는 회생제동이 강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리젠 온 디맨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회생제동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뭐 곧 간선도로를 주행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페달을 띄어도 차가 울컥거리는 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항속을 하는 동안에는 별로 회생제동이 걸리지 않고 뭐 이렇게 가다서다 할 때는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좀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이 충전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효율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이 쉐보레 볼트가 국내에 출시됐을 때 가격을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할 거냐 이게 또 아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에 이미 프리우스나 현대 아이오닉 같은 다양한 이제 친환경차 모델들이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볼트도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좋은 판매로 이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북미에서 시판가가 한 33,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3,600-700만원 정도 하는 거죠. 3,600-7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 시작하는 차량을 한국에 도입했을 때 과연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참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쉐보레가 가격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서 아마도 북미의 시작가와 비슷하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한 3천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뭐 거기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쉐보레 볼트 정말 매력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한 대쯤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매일매일 충전을 하면서 뭐 별로 유류비에 대한 부담 없이 매일 출퇴근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뭐 언제든지 원할 때는 장거리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또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연비도 뭐 웬만한 일반 하이브리드나 뭐 디젤 차만큼 연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하면 뭐 대부분 시내 주행을 위한 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레인지 익스텐더를 통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 시대에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순수한 전기만으로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충전 설비가 국내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개인 주택이라서 뭐 이런 콘센트를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든가, 혹은 뭐 RFID 태그가 장착된 어떤 그 콘센트가 갖춰진 그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다면 뭐 정말 즐겁게 전기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매를 하실 때 좀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색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쉐보레 볼트, 지금까지 한번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모터리언의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욱더 새로운 그리고 재밌는 자동차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